됐어요. 세상이 왜 이래, 왜 이렇게 힘들어. 뭐?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. 내가 지금 내일 모레 가게 오픈하려고 정신없는데 뭔 영업방해를 했다고. 이 지랄이야, 이 개족같은 새끼들. 뭐? 그래, 그래 한번 해보자. 우린 정당하게 영업 시작하려니까 와서 도끼로 부숴버려도 너희들 마음대로 해. 이 개호로 상놈의 새끼들아. 아, 이 쌍놈 새끼들. 아이씨. 형님, 아, 뭔 일이십니까? 제가 처리할까요? 아, 이번에 오락실 건 때문에. 받아왔어? 형님, 원금에 이자까지 싹 다 받았네. 아이고, 욕 봤다. 야, 너 써라. 형님, 아니, 좀만 더 챙겨주십시오. 야, 애들 용돈도 좀 챙겨줘야. 제가 부산까지 갔다 왔는데 이건. 야, 나도 요새 힘들다. 어? 여동생 하나 시집 보내는 게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대? 좀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, 형님. 솔직히 지금 숙소비에 돈도 없습니다. 아니, 멍청한 놈의 새끼야. 아, 멍청한 새끼. 스폰서한테 사기나 당하고. 아무튼 형편 풀리면 다시 보자, 어? 그 얘기는 저번에 하셨습니다, 형님. 좀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. 뭐? 그 경마장 맞대기 한번 안 하시면 충분히 챙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? 씨발놈이! 형도야, 너 올해로 몇 살이냐? 스물아홉입니다, 이게. 그래, 스물아홉! 좀 있으면 서른 먹는 놈이! 형한테 손이나 벌려? 너도 좀 있으면 이 생활 쪽내야 되는 거 아니냐?